담배가 정말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 아침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발견한 연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듀웨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탈모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담배가 정말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 또는 모발이식을 하면 담배를 얼마 동안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곤 하십니다. 실제로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알려져 있고 탈모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연구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마침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발견한 연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40명의 대만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입니다. 흡연을 하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개비나 피우는지 또 전체적인 흡연 강도가 유전성 탈모의 발병 비율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이고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 흡연 여부는 중농도 이상의 남성형 탈모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 위험비가 1.77로 나타났고 특히 하루에 20개비 이상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상대 위험비가 2.34로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가족력과 비교했을 땐 사실 흡연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상대 위험비는 무려 13.3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면 남성형 탈모가 생길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라는 것이죠. 물론 남성형 탈모의 발병과 그 예후에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이지만 어쨌든 흡연 역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